오늘은 활기차게 최애 구두 빠바바 드라마 하면서 조금 신었던 것들 미우미우 나타샤 징코 디올 프라다 또 데일리에 많이 신는 것들 지미추예요 나는 에르메스 켈리 시리즈 딱 또 궁금해지네 어? 원, 투, 원, 투 디디디디디 오나나 굿샤 안녕하세요 안젤리나예요 오늘 완전 업됐어요 메인 카메라가 어디죠? 제작진 것들아? 어디야 제가 이제 자가격리 해지된 지가 며칠 안 돼가지고 투머치 토크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지겹고 왜 저렇게 말이 많아 해도 이해를 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무슨 벽을 보고 얘기를 하겠어 에르메스를 보고 얘기를 하겠어 샤넬을 보고 얘기를 하겠어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야 자, 선생님 얘기했죠? 내가 꼭 식혜가 된 것 같았다 흔들면 다발들이 막 위로 올라오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일상을 막 정신없이 스케줄도 해내고 막 이러다 보면은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야 자가격리하는 2주 동안 나를 찾고 사실 이게 많아서 다 올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2탄 또 나갑니다 운동화? 아 2탄으로 제가 플렉스 할게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드라마 때 조금 많이 신게 되는 그런 신발들이에요 아 요거 보면 색깔이 정말 형광색으로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디자인이 많은 걸 선호하지는 no. 않는 편이에요 쉐입이 솔직히 100% 제 마음에 든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색깔 그것 때문에 제가 골랐어요 그래서 데일리로는 보시고 가끔 1년에 한두 번? 네, 그렇게 신는 신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푸쉬 핑크라고 하죠 이 핑크는 유난히 색깔이 예쁜 편이에요 그리고 굽도 이렇게 투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좀 시원하게 얼음을 밟는 것 같은 느낌? 아 이거 참 아이디어가 좋았다 디올 같은 경우는 여러 마리 필요 없잖아요 어느 옷이나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색깔 자체가 너무 독창적이고 어떤 색깔 옷에도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구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이 슈즈는 로저 비비에라는 그런 구두인데 트레이드 마크는 요 앞에 장식이에요 그래서 딱 자기만의 그 위엄을 갖고 있죠 굽도 되게 편하게 돼 있어서 제가 아주 선호해서 신는 신발이에요 유민석 아버지? 내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아주 손이 자주 가는 니가 음악 좀 잘 깔아 손이 가요 손이 야 이거 언제쯤 손이 가 손이 자주 가는 백이다 이렇게 보시면 손이 가요 손이 가 네, 그래서 이제 손이 자주 간다 꼭 깔을 것 같아 손이 가요 손이 가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온 동네가 블링블링해 온 동네가 다 블링블링해 아 요거는 제가 여행 갔을 때 샀어요 이게 한국에 들어왔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외국에서 좀 비싸게 줬던 기억이 나요 이게 얼마냐 하면은 기억이 사실 그 명품들 보면은 이렇게 뭐 보석이 달렸다거나 이렇게 블링블링 하거나 그러면 사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드라마 찍을 때 좀 많이 신었던 신발이에요 그래서. 나이리 대표이사님 아 그 다음에 요 구두 보시면은 요거는 랑방이에요 요런 게 아주 기분이 좋죠 이거는 아울렛에서 70%에 샀어요 사실 이게 뱀피이기 때문에 엄청 비싸게 아마 측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기억이 나면 안젤리나가 아니죠 아 그냥 한 몇십만 원 주고 산 것 같아요 네 70%니까 몇십만 원도 당연히 작은 그런 돈은 아니지만 이 완성도나에 비해서는 조금 좋은 가격에 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일 좋은 거 편하다는 거
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아시는 분들 브랜드잖아요. 프라다. 이것도 비슷한 시리즈에 그때 당시에 나왔던 칼라 만틀린 거의 똑같잖아요. 지금 보면 안젤리나가 깔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요거 굉장히 오래됐어요. 이게 10년이 넘은 구두 같아요. 그 돈을 많이 벌어준 신발이에요. 어찌됐든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신었던 그런 신발이에요. 좋아하는 색깔이 물론 뭐 1번 핑크도 있지만 사실은 하얀색을 굉장히 좋아해요. 근데 하얀색 구두가 확실히 리스크는 있더라고요. 조금 때도 잘 타고 그래서 여기 또 블링블링하고 그래서 샀는데 손이 많이 가지는 않는 구두 같아요. 그래서 요건 이제 뭐 굽은 굉장히 예뻐요. 네. 땀을 들이실 찢어놓으면 어떡해요? 찢긴 누가 찢었다 그래요? 그리고 제가 가만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뒤집어서 생각했다 그래야 돼? 되돌아보면서 생각했다. 50 넘어서까지 높은 구두를 안 신고는 외출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조금 나이가 이제 좀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서 힘들어서 조금 편한 신발을 자꾸 찾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지미추예요. 굉장히 예쁘게 생겼잖아요. 그래서 요거를 구입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편해요. 이 신발이. 그래서 요거는 약간 우사인 볼트처럼 뛰어도 돼요. 이제 요렇게 굉장히 편해요. 요 신발이 참 재밌는 신발이에요. 진짜 쇼킹 핑크잖아요. 요거 기억합니다. 얼마 주고 샀는지.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. 8만원 주고 샀습니다. 요게 90% 해서 8만원 주고 샀어요. 그런데 너무너무 잘 신게 돼요. 아주 기분 좋아. 이 신발을 왜 싸게 샀잖아. 이렇게 신으면 더 예쁜 신발이에요. 그 다음에 보면은 요거 이제 미우미우. 요 미우미우가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. 진주 박힌 거 보이시죠? 요게 너무 예뻐서 요거는 아주 너무너무 기분 좋게 사서 너무너무 기분 좋게 잘 신은 슬리퍼예요. 맨 앞에 있는 신발들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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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데일리로 신는 신발이거든요. 오른쪽에 보면은 그 샤넬이라고 써있죠? 문제가 있습니다. 너무 예뻐서 사긴 샀어요. 샀는데 안 가는 신발이에요. 네, 그래서 제가 이게 엄지 발에 끼는 신발을 안 좋아해요. 아까워서 제가 그냥 갖고 있는 신발이에요. 그 다음에 보시면은 누가 봐도 에르메스죠. 네, 그래서 에르메스 이제 그 데일리로 제가 자주 신는 신발.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컬러감이 좋고 에르메스가 문제가 있어. 요렇게 컬러감 있는 것들은 매년 똑같은 건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있을 때 구입해 두시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문제가 또 있어. 세일을 잘 안 해. 네,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투톤이잖아요.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. 왜냐하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색깔 두 개가 잘 콜라보 돼 있어서 여름에도 괜찮고 가을에도 괜찮고 겨울에 신어도 또 나쁘지 않더라고요. 아주 실용적으로 잘 신는 신발입니다.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데일리로 또 슬리퍼. 요거는 이제 켈리 시리즈. 참 안젤리나가 참 희한한 버릇이죠. 제가 아까 시장을 갔어요. 시장을 갔는데 사탕도 두 봉지 샀나? 아, 이상해요. 그래서 그게 약간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요것도 두 개다. 이제 이렇게. 그 다음에 이제 맨 왼쪽에 이제 동떨어진 섬처럼 클리퍼가 하나 있는데 뻔한 크록스는 가라. 안젤리나 평범함을 싫어한다.
그 구미에 딱 맞았던 그 프록스예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. 네,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올리면 완전 슬리퍼로 신을 수 있는 예 그런 크록스인데 현장 다닐 때 아주 그냥 너무 유기납디 아주 그냥 너무 잘 신었어요. 나 이거 보는 순간 아우 저거 뭐야 막 너무 예쁜 거예요. 이 크록스가 품절될까 봐 걱정하면서 샀었던 그런 크록스인데 누구랑 콜라보를 했는지 그 디자이너를 맞춰주시면 선물 달려갑니다. 아시는 분이 계실까? 이거 브랜드가 어딘지 딱 또 궁금해지네. 어? 네. 그래서 질문 있니? 질문 있니? 오늘 안젤리나가 최애 구두를 소개해드렸어요. 또 잘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. 안젤리나가 참 행복합니다. 예, 그래서 그 어제도 이제 녹화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안젤리나 나 갱년기야. 사실은 제가 패션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워낙에 뭐 시골에서 자랐고 또 대학교 때는 뭐 티셔츠 한 벌, 뭐 청바지 하나 이렇게밖에 없고 오로지 그냥 뭐 무용이 좋았고 이제 그랬던 이제 안젤리나였는데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여배우가 돼서 이제 여러분 앞에 서기 시작하면서 일명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거짓으로 하지 말자. 내가 그 역할이 그러면 정말 그렇게 내가 뭐 협찬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솔직하게 그냥 내가 만약에 주원이 엄마 주원이 엄마의 퀄리티로 가줘야 시청자분들께서 또 공감도 하실 거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명품에 다가갔던 것 같아요. 왠지 어저께 녹화하고 와서 참 뿌듯하기도 했고 또 저의 진심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. 정말 솔직한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. 네,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차가겠니까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. 감사합니다. 하나 둘 셋. 아 매우냐고 갑자기. 큰일 났어 진짜. 아 죽겠어 진짜. 나 아줌마 이게 주책이야. 그래서 내가 나는 굉장히 평범하다고 생각했거든. 여봐 이렇게 다 웃는다니까.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 모습을 모르고 죽는 거야. 어떻게 보면 그죠? 왜냐하면 눈이 다 밖으로 달렸기 때문에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야. 예, 그래서 유튜브 하면서 너 그랬냐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나는 참 착각을 하고 살았구나. 그런데 이제 하나 기분 좋은 건 뭐냐 하면은 나이가 들어도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가고 있는 내 모습이 돈으로는 보상 안 되는 그런 행복을 나한테 갖다 주는 거야. 하여간 내가 유튜브 하면서 나를 찾아가는 시간도 되는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또 우리 그 구독자분들한테 찍어놓고 보라 그러고 싶어. 내 모습을. 챌린지. 그래요. 투마치다, 투마치.